오늘의 마지막 종착역은요? 묘하게 중독되는 맛일까? 교리엘이 세 번째 마지막 맛집에 도착했습니다. 지금 여기 사장님께서는 제주도 분이 아니시고 충청도에서 오신 분이신데 음식을 굉장히 잘하신다고 소문이 있어요. 갈치가 엄청 두꺼운, 엄청 큰. 아이고, 우리 앵무새가 제 말에 그냥 화답을 하나 봅니다. 맛있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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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앵무새. 그래, 그래. 먹어볼게. 먹어볼게요. 매콤하고 감칠맛 나는 양념이 고스란히 배인 갈치조림.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. 갈치는 뭐? 맛 표현이 따로 있나요? 뭐 부들부들하니 응? 갈치의 그 부드럽고 응? 씹을 때수록 이렇게 나오는 그 깔끔한 그 기름 응? 기름맛 그 맛으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 집의 대표 메뉴 보쌈. 그런데 평범한 보쌈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. 매지근한 돼지고기와 싱싱한 해산물이 총집합했습니다. 예, 와, 제가 보쌈은 많이 먹으러 다녀봤는데요. 비주얼은 그냥 보쌈입니다. 근데 특별히 이렇게 해물. 쌈을 싸기 전 먹기 좋게 잘 잘라주는데요. 새우 하나도 실하지 않은 게 없더라고요. 새우부터 하나 먹어볼까? 어우, 역시 새우는 큰 거 먹어야 돼, 큰 거. 야, 정말 저 이렇게 싸먹는 것도 처음입니다. 돼지고기와 새우, 오징어, 전복이 만난 사합의 맛은요? 이렇게 해서 다 먹어볼게요. 식감이 어떨까요, 도대체? 돼지고기, 오징어, 새우, 전복. 식감 전쟁. 서로 입안에서 날 좀 아껴줘. 날 좀 찝어줘. 좌선생, 날 좀 먹어주면 안 돼? 뭐 이렇게 막 서로 싸워. 해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뭔가 남녀노소 한 가족이 오면 이거 하나면 그냥 재밌게 그냥 다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마지막 갈치조림에 해물까지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. 정말 교레리에 오시면 이렇게 육개공으로 다 즐길 수 있고 정말 즐길 거리가 많은 곳이에요. 이렇게 맛집이 많은 곳 교레리로 여러분 모실게요. No, no, honey, I'm good. I can have another better problem.